네, 안녕하세요. 인큐베이터 리더 김용곤입니다. 저는 오늘 적응형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에 적응을 하고 삽니다. 구글에 적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생물이 환경에 좀더 유리하도록 그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어떤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도 동일하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이네 가지 키워드가 오늘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발표는 다 들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기술명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VPN 네트워크 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명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네이밍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에 생각해 보면 뭐 적당한 네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기술은 현재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기존 컨퍼런스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성, 가변성, 비용적인 측면을 가볍게 터치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좀 추가된 분산 디버깅, 운용 효율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술 인큐베이터인 시비라바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개발적인 측면들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앞서 두 세션에서 열심히 연구개발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동일한 API, 동일한 인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꼭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설치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 요구사항을 처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요 기술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다르죠. 아랫단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클라우드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다 다르니까 상이함 가변성 이렇게 네이밍을 좀 붙여봤습니다. 각 서로 다른 CSP, 서로 다른 리전의 네트워크 상에 VM이 뜨기 전까지 사실 네트워크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CSP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복될 확률 당연히 있습니다. 중복성이 발생하고 VM이 껐다 켜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변동되죠. IP나 뭐 이런 네트워크 정보들 변동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스케일의 인프라를 배치할 때 적합한 규모를 어떻게 알아낼까?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응용들을 이런 도구들을 활용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뭐 정의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이제 서로 다른 응용들이 동일 서브넷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고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벤트 기반 시스템이라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CSP, 서로 다른 네트워크 상의 VM들을 하나의 이제 공통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VM들은 그 사설 네트워크 상에 동일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한 뭐 이런 컨트롤 플레인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장애내성 측면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서 서로 다른 CSP, 질적인 리전도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놨고요. 컨트롤러도 당연히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기능, 부가 기능인데요. 공유기 설정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그 공유기를 설정할 때도 우리가 공유기의 사설 대역을 하나 지정하게 되는데 MCIS라는 이런 VM 그룹에 어떤 사설 대역을 줘야 할까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정보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 생성하려는 MCIS 규모를 보고 적절한 규모를 하나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용한 리스트를 전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네트워크 전문가 분이시라면 직접 우리가 공유기 세팅하듯이 그냥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PC가 공유기에 연결되듯이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 설정 작업을 쭉 VM별로 다 진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터널링을 통해서 CSP가 운영 관리하는 네트워크 제어 영역을 어떻게 보면 추상화해서 통과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터널링을 통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아, 원격지 VM이 저 글로벌 지역에 다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 껐다 켰다 뭐 이런 기능들을 넣어놨고요. 뭐 스테이트 체킹, 뭐 암호화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API도 GRPC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고만 오피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을 붙여서 REST API 거기에 스웨거 대시보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다잘 아시겠지만 이 이슈가 있습니다. REST로 하기에는 GRPC에서 커버하지 못, REST는 GRPC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 텀블벅과 연동해서 MCIS 상에 이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설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이함 및 가변성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그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과금 측면은 아니고요. 그 현재 시스템, 연구 개발 단계 요 네트워크 시스템 상의 과금 이슈를 어떻게 하면 들여다보고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과금 대상은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뭐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트래픽은 풀이고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과금이 되는 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장할 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되면 상호 통신을 해야 되고 앞서 보셨던 시스템도 에이전트, SD 클러스터, 컨트롤러 서비스 다 모든 것들이 다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통신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과금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당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을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왜 이런 돈을 투자했을까 이런 걸 사실 잘 몰랐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이 기업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의 과금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고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원래는 존상에서 같은 존 내에 있으면 무료인데 존을 벗어 존 간의 통신은 유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금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무료인 구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AWS에서 여기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이쪽 애저의 데이터 프로바이더한테 전송하고 여기 커스터머한테 주는 요 구간은 이제 무과금 구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래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네트워크를 구조를 파악을 해보고 서로 좀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들 다 포함해서 조금씩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금을 조금 덮어씌워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3사는 존 내에서 무과금 구간으로 생성이 그러니까 무과금 구간이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게 VPC 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끌어올려서 VM이 어느 리전, 어느 존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끌어올려서 비용을 고려하면 네트워킹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내용들을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는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다 퍼블릭 IP 통신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내부 통신 구간이 생겼습니다. 간단히 성능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가상의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쭉 사설 대역이 할당이 됩니다. 서로 4개 리전에 있는 16개의 VM에 이렇게 공통 네트워크인 것처럼 할당이 되고요. 다들 아시는 히트맵. 대각선은 자기 자신이고, 여기와 이제 요 아랫단, 다른 타 VM 간의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본 베이스라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외부 통신을 하니까 암호화를 적용을, 그 행사 때마다 암호화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암호화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성능 암호화하는데 성능 암호화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성능도 좀 떨어지고 암호화하는데 비용도 컴퓨팅 비용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한한 데프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과금 코스트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부는 좀 그래도 시큐어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아서 이쪽 부분 과금을 조금 줄였고요. 이건 사실 네트워크에서 지금 처리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뭐 전 세션에서 질문 사항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그러니까 두 서비스 간의 상호 작용이 많으면 이렇게 다른 리전에 배치하면 손해잖아요. 계속 과금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치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의 배치 포인트를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를 읽어와서 그 루트를 바꿔줘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성이나 배치 시에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다른 시각의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운용 효율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비용을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포인트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존 컨퍼런스 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은 앞선 두 세션과 좀 다르게 지금 컨트롤 플레인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일관성을 담당하는 SD 클러스터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IS라는 이 VM 그룹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깅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100대 생성하고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설정했는데 갑자기 한 대가 안 돼요.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되나?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돼서요. 분산 로깅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저한테는 최우선이었고요. 그 밖에 오픈소스, 뭐 비상용 프로젝트의 무료 이런 선정 기준들을 좀 나름대로 정해서 일래스틱 스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딤드 처리된 부분이 그 멀티 클라우드 적용 네트워크 시스템 전반을 나타내고요. 파일비트, 로그스테시, 일래스틱 서치, 키바나로 이어지는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둘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로그에 기록하면 파일비트가 그걸 읽어서 이제 전송해주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런 분산 디버깅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셔도 될것 같고요. 적용기는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적용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여전히 뭐 적용을 하니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멀티 컨트롤러,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ID 값을 구분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 마이너하게 수정을 했고요. 기존에는 뭐 elapsed time만 기록을 했다면 시작은 언제에서 뭐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언제 끝나고 이런 전체적으로 elapsed time은 어떻게 되고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로깅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나 뭐 이렇게 비용, 과금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SD 입출력 관련해서 이제 키가 몇 개가 왔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바이트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됐습니다. 분산 로깅을 위해서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해보니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왼쪽 타임스탬프 값은 다 같습니다. 지금 동일한 값인데 파일 비트가 로그 파일에서 읽어서 로그 스테시 쪽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기에 이제 동일한 타임스탬프 값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인과관계를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 순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제 로그 스테시 쪽에서 뭐 패턴화하고 이런 타임스탬프, 로그의 타임스탬프를 가져다가 이렇게 오버라이트하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적용 기능 적용을 해놨고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를 쭉 운영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좀 표현한 건데요. 에이전트는 명확합니다. 그냥 변경되면 계속 정보를 올려줍니다. 기록하고 끝.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중에 이제 하나가 잡을 선점해서
참여하고 있는 노드의 정보가 변경되면 그 변경 정보들 업데이트하고 IP 할당하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까 터널링을 위한 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이 사이에 IO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아, 네. 그 중간중간에 락이 필요합니다. 경쟁 관계의 데이터 일관성 때문에 락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분석해보니까 그래도 N제곱 정도의 좀 높은 복잡도를 띄고 있었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 업데이트를 한번 하기 위해서 피어 정보들, 관련된 피어 정보들 가져오고 네트워킹 룰 정보 가져와서 네트워킹 룰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에서 피어 간의 상호 비교를 합니다. 뭐 IP 어디로 보내야 되고 어떤 정보로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비교를 해서 결국 이제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한 락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뭔가 내부 인프라나 그냥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실행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고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지리적으로 분산된 SD 클러스터를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요. 호스트가 이쪽 싱가포르 리전, 서울 리전, 이렇게 세 개의 CSP상에 접속을 각각 해서 성능치를 보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가까이 있을 때 빨리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멀티클라우드로 펼쳐놓으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관성, 뭐 장애 내성 뭐 이런 부분들 다 커버를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는 지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락이 계속 걸린다 말씀드렸죠. 락이 걸리면 더 느려집니다. 이 상황에서 락을 누군가 잡고 그 풀고 하는 과정에서 더 느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이번 이번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이디어는 일단은 에이전트는 정보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에이전트가 정보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키 밸류라는 요 특성에 적합한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아이디어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뭐 해시맵, 맵 이런 구조가 키밸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에이전트 상에서 넣고 에이전트의 데이터를 처음에 구동될 때 확실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를 동기화 해놓고 요거를 에이전트 내부에서 써야겠다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다른 피어들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 와치하고 있다가 그냥 업데이트만 해줍니다. 업데이트만 쭉쭉 하고 이쪽 SD 키밸류 스토어 SD 쪽하고는 인터랙션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싱크로나이즈를 한번 제대로 해놓고 업데이트가 되면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신을 이쪽 안에서 처리하도록 메커니즘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컨트롤러가 다 도맡아서 SD 클러스터랑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던 거를 일부 이제 에이전트는 정보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좀 처리해줘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매번 다 가져다가 비교했던 것을 상대방이 바뀌었으면 상대방이 바뀐 정보만 가지고 내가 어디로 보낼지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딱 상대방 것만 비교해서 변경을 하게 되고 SD 쪽하고는 인터랙션을 없다고 표현했는데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최소화해놨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뀌면 모든 피어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N-1번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N제곱이 N 형태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MCIS는 총 10개 리전에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고요. 각 리전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렇게 늘려가면서 총 10대, 20대 이렇게 성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는 이런데요.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대의 VM에 10대의 에이전트를 배포하면 클라우드 어댑티브 네트워크 관련 설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이전트가 시작하면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이런 정보 이런 기능들을 쭉 수행하고 마지막 에이전트가 네트워킹 롤, 그러니까 터널링 통신을 할 수 있는 딱 그 단계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벤트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뭔가 설명드리기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통짜로 그래서 성능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보여드릴 내용은 초기 설정 시간, 요 전체적으로 이 설정하는 시간을 초기 설정 시간이라고 보고 입출력 데이터 양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기 설정 시간은 기존 이제 알고리즘 적용 전, 그러니까 레이턴시나 뭐 이런 웨이트 타임으로 인해서 좀 느려지는 그런 초기 설정 시간이 한 26% 정도 감소했고요. 데이터 입출력도 한 62% 좀 생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금 포인트가 한 저 정도 대략 62%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해가지고 대충 추세 한번 그려봤는데요. 완만하죠. 네. 시간이 덜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도 데이터 IO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되어 있고 뭐 정보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멀티 클라우드에 적응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적응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간단하게 뭐 한두 개, 한 개 정도만 받을까 하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항상 제가 그 김윤건님께 고마워하는 게 앞 세션에 항상 시간을 잡아먹고 김윤건님이 시간을 커버해 주시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상에 성문관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적응형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막연한 질문이기는 하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 하시면 네.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M상에서 네트워크 정보, 그러니까 각 서로 다른 CSP상에 존재하는 VM이 어떤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관리해주는 SD 클러스터, 뭐 이런 키밸류 저장소,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정보들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컨트롤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보고 있는 네트워크 쪽에 발표를 해주신 김윤건 인큐베이터 리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